사람에게 매달린 야생 다람쥐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람쥐가 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는 다람쥐가 다가오자 이상하다고 생각한 남성이 다람쥐의 상태를 살펴봤지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으며 혹시 너무 더운 날씨에 목이 말라서 그러는 건가 싶어 생수 한 병을 가져다 주자 다람쥐는 갈증이 많이 심했는지 생수병을 두 손으로 잡은 채 급하게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물 한 통을 거의 다 마신 다람쥐는 남성이 마음에 드는 듯 떠나지 않고 팔에 올라와 낮잠을 자기 시작했고 남성은 다람쥐가 너무 귀여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돌봐줬으며 한참 동안 낮잠을 때린 다람쥐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